영상에 담길 내용과 몇 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영상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제작과 다운로드 모두 무료입니다. 무조건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Chat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hatG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ChatG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ChatG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담길 내용과 몇 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영상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제작과 다운로드 모두 무료입니다. 무조건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ChatGPT 플러그인이 아닌 생산성 AI 파트에서 텍스트 투 비디오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여러 차례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로 캡컷 플러그인입니다. 바로 사용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선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 캡컷을 검색해 다운받아줍니다. 이 플러그인의 기능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텍스트 요청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비디오를 생성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를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30초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영상의 비율은 16:9로 제작해주세요 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비율만 얘기하고 별도의 스크립트를 전달해주지 않았으나 캡컷이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줬습니다. 한국어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꽤 괜찮은 스크립트인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아 비디오가 생성됐다고 합니다. 링크가 주어졌으니 이를 클릭해보겠습니다. 동영상 로딩이 끝나고 나니 이런 대시보드가 나왔습니다. 약 22초의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재생해보겠습니다. Every year, millions of puppies are waiting for a loving home. Instead of buying a puppy, consider adopting one from a shelter. By adopting, you're giving a chance to a puppy that might have been abandoned or mistreated. You're not just getting a pet. You're saving a life. Adopt. Don't shop. Make a difference in a puppy's life today. 우선 영상 편집을 하기 전에 좌측 카테고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라이브러리 동영상, 사진, 오디오, 텍스트, 캡션, 스티커, 편집 효과, 전환 필터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을 때 배경음악이 다소 크다고 느껴져서 이를 먼저 줄이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는 사진, 그 밑에는 음성이 있고 그 다음으로 배경음악인 것 같습니다. 이를 클릭해 볼륨을 낮춰주겠습니다. 영상에 사용된 사진의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니 여러 강아지 사진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 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동영상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강아지와 관련된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 퍼피를 검색하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영상이 뜹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처음 디폴트로 잡혀있던 화면 전환값을 유지하며 새롭게 추가된 영상의 길이를 맞춰주고 원래 있던 이미지를 삭제했습니다. 잘 추가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very year, millions of puppies are waiting for a loving home. Instead of buying a puppy, consider adopt. 잘 적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영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디폴트로 잡혀있던 영상 크기에 맞게 길이를 수정해줍니다. 이렇게 남은 세 영역의 이미지들을 모두 영상으로 바꿔주고 길이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짧은 영상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모두 끝났으니 전체적으로 잘 적용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very year, millions of puppies are waiting for a loving home. Instead of buying a puppy, consider adopting one from a shelter. By adopting, you're giving a chance to a puppy that might have been abandoned or mistreated. You're not just getting a pet. You're saving a life. Adopt. Don't shop. Make a difference in a puppy's life today. 중간에 있는 세 번째 동영상에 다른 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영상으로 대체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스크립트와 음성을 한국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영어로 있던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이어하여 문맥에 맞게 수정하여 진행했습니다. 스크립트 수정은 좌측 캡션 부분을 눌러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모두 수정이 끝났고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스크립트 텍스트와 배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 또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스크립트도 제대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음성을 영어에서 한국어로만 바꿔주면 영상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음성 변환은 스크립트를 누르고 우측에 있는 음성 변환을 눌러주면 됩니다. 언어 중 한국어를 선택하고 네 가지 목소리 예시가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의 강아지가 그들의 가족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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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무래도 큐트 우먼 음성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의 스크립트들도 전부 큐트 우먼으로 적용시키겠습니다. 내년 수백만의 강아지가 그들의 기존에 있던 영어 음성이 삭제되지 않아 보이스가 겹쳐서 들립니다.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 다소 미숙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만큼 초보자나 처음 사용하더라도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수백만의 강아지가 그들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펫샵에서 강아지를 사는 것 말고 유기견을 입양해보는 것은 당신은 어떨까요? 입양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 구간별로 보이스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스크립트와 음성의 길이를 조절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중복으로 있던 음성들을 모두 없애고 길이를 잘 조절했으니 다시 한번 재생해보겠습니다. 내년 수백만의 강아지가 그들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펫샵에서 강아지를 사는 것 말고 유기견을 입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입양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제야 음성이 겹치지 않고 제대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성되었으니 우측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를 통해 영상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해상도와 고급 설정을 통해 품질, 프레임 속도, 파일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추출이 완료되면 이렇게 공유 링크를 통해 영상을 공유하거나 자유롭게 다운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PC에 다운받은 뒤 이를 재생해보겠습니다. 내년 수백만의 강아지가 그들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펫샵에서 강아지를 사는 것 말고 유기견을 입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입양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생각보다 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 놀랐습니다. 캡컷 플러그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달에 N회 다운로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메리트인데 영상의 퀄리티까지 괜찮으니 정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플러그인입니다. 꼭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